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인데요, 여기에 왜 나와 있는지 리본카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시겠죠? 바로 장거리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쉐보레에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로 장거리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쉐보레에서 트레일블레이저 하면 소형 SUV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과거에도 괜찮은 상품성과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훨씬 더 예뻐지고 다소 아쉬웠던 실내 디자인도 크게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면요, 트레일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그릴부터 해서 DRL이 있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작고 귀염귀염한 그런 디자인을 사용했었다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직선을 많이 사용하고 좀 더 날렵하게 생긴 디자인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날렵하게 생긴 디자인들이 조금 더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된 트레일블레이저가 기존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겼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블랙보타이라고 하죠, 이 쉐보레 엠블럼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노란색보다 지금 이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트림이에요.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는 트림이 액티브 그리고 RS죠. 액티브와 RS는 이제 외관에서의 차이만 있지 실제로 성능에서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RS는 좀 더 공격적이고 날렵한 디자인을 채택하는 반면, 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용성 있게 도심형 SUV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17인치, 18인치, 19인치 이런 식으로 타이어 사이즈가 총 3개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GT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 18인치 타이어예요. 검정색과 은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생각보다 무난무난하게 디자인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RS 트림으로 가셔서 19인치 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차량은 투톤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은 카키색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적혀 있죠. 복합 12.6km/L, 도심은 11.9, 고속도로는 13.4예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구동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륜 구동 방식이 있고 사륜 구동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구동 방식도 물론 있지만 그 외에 미션도 다르거든요.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을 채택하고 있고요, 사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구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져온 이 차량은 프론트 휠 드라이빙, 그러니까 전륜 구동 방식의 CVT 미션을 채택한 차량입니다. 이 CV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연비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차량 연료통이 50리터에 복합 연비가 12.6km/L다 보니까 연료를 완전 가득 채웠을 때 63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630이면 사실 부산을 왕복하기에는 좀 모자란 거리이기도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600km 정도 나오는 대구를 왕복해 보려고 합니다. 600km 가는 동안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저희가 다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했을 때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간단하게 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뒤쪽에도 보시면 뭐 와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리어 램프도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바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림만을 위한 액티브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게 왜 당연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전동 트렁크가 이런 소형 SUV에서도 당연한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저희 이렇게 개인 짐도 가득가득 실려 있어서 한 성인 남자 3명 정도의 무게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까지 가서 주유를 가득하고 그리고 다시 동대구까지 내려가면서 이 차량의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주행 보조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풀투풀 측정까지 완료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자,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딸깍, 두 번, 세 번, 천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유까지 해서 모두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트립 정보, 연비 이런 것들 모두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트립 정보, 트립 1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립 1 모두 초기화 시켰고요. 트립 2도 해서 모두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연비도 초기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도 저희가 바깥에서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240kPa, 그러니까 풋사이로 하면 35프사이가 적정 공기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적정 공기압에 맞춰서 출발한다는 점,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외기 온도가 13도거든요. 그래서 연비 측정하기엔 아주 적당한 온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차에 있으면 좀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3도로 놓고 에어컨을 틀고 오토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또 이렇게 열선 통풍 시트가 1열에는 모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핸들 열선도 있어. 있어야 될 것들은 전부 있긴 하네요.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비게이션이 없죠. 그래서 모두 애플 카플레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이폰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도 아래쪽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애플 카플레이 설정해놓고 여기에다 놓고 가면은 충전도 잘 되겠죠. 목적지까지 찍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카 대구 지점. 아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런 것도 당연히 등록돼 있어야지. 3시에 도착하고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288km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주유를 가득했기 때문에 주유 칸들은 모두 꽉 차 있고 578km 주행 가능하다고 해요. 288을 두 번 하면 574km예요. 574km면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4km밖에 안 남아서 너무 간당간당하잖아. 아니, 이런 걸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중간에 기름 넣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돌리는데 일단 시동 그만 켜놓고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보드는 따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는 없고 이렇게 트랙 모드랑 스노우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스포츠 모드 놓고 가면 연비가 떨어지니까 일반 모드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바로 주행 보조부터 켜줘야겠죠. 지금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110km니까 110km에 맞춰서 켜주도록 할게요. 차선 이탈방지 보조도 여기에 버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보조 관련해서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차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탑재가 돼 있지만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중앙 유지 보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선을 내가 넘어갈 때 이탈을 방지해주는 이탈방지 보조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쉐보레 차량들이 전부 이런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슈퍼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주행보조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있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내가 핸들을 놓고 전방만 주시한 상태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봤을 때 거의 3단계에 가까운 주행보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국내에는 활성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쉐보레의 윗 브랜드인 GM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때부터 온스타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고정밀 제도와 고정밀 GPS를 주행보조 기능 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법상 고정밀 지도 HD 맵 같은 것들을 해외로 반출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M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런 차로 중앙 유지 보조라든지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레벨3에 가까운 슈퍼크루즈라는 기능들이 활성화가 불가합니다. 이 기능들을 활성화하려면 국내에서 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는 법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GM에서 나오는 GMC라든지 쉐보레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아직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중앙유지 보조 기능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좀 법이 바뀌어서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뀌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내년쯤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리릭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법을 바꿔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자동차에 집중하자고, 자동차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실내 변경점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일단 원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RS트림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바늘 계기판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 8인치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세팅들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연비가 나오게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주행거리도 나오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취향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원래는 굉장히 작은 8인치대의 조그만 디스플레이를 여기다가 넣어줬었어요. 이 아래쪽에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내가 이 원하는 것들을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들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위쪽으로 확 올리고 사이즈도 11인치로 확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쪽에 있는 송풍구를 이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좀 더 날렵하고 실내 디자인도 좀 세련되게 바뀐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 소재들도 꽤나 많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는 액티브 트림을 타고 있어서 이렇게 노란색 스티치들이 들어가 있지만 RS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정색 인테리어에다가 빨간색 스티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RS 트림이 조금 더 좋은데 이거는 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액티브나 RS 둘 중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뀐 실내 인테리어는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미국 차량들을 생각하면 약간 투박하고 뭐 미국 감성이 느껴지는 옛날 느낌이네 뭐네 했지만 에이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크게 들어간 거 좋아해요. 그래서 쉐보레나 GM 산하 브랜드에서 나온 최신 브랜드 차량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크게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외부 소음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장거리로 주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 벌써 지금 리본카 대구 지점까지 137k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저희가 한 150km 정도 운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공인 연비로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13.4km/L니까 그거보다는 높게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 17.3km/L가 나왔습니다. 대박인데? 아니 공인연비가 13.4km/L인데 그것보다 대략 4km가 더 잘 나온 거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고속도로만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시속 110으로도 달리고 100으로도 달리고 계속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했는데 이 정도 연비면 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연비는 18.1km/L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17.4고 훨씬 실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륜 구동에만 들어가는 CVT 미션이 있죠. 이 CVT 미션이 사실은 고속도로에서나 저속에서나 연비를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함에는 더 좋은 기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게가 훨씬 가벼워요. 9단 자동 미션을 넣기 위해서는 무조건 4륜 구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크도 들어가고 변속기도 무거운 게 들어가고 4륜 구동을 위한 부품들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륜 구동으로 돌아가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전륜 구동에 CVT 미션을 탑재한 트레일블레이저는 1.3톤밖에 안 돼요. 아반떼랑 비슷한 정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게가 여기 어부바에 실려있는 이 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다를 거 없구만. 바퀴 네 짝 달려있고 창문 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트레일블레이저가 이 가벼움에 따라서 오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좀 경쾌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속도가 110이거든요. 110km까지 가속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가속이 더디게 느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속감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간 엔진도 다운사이징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죠. 3기통 엔진에 1.35L 터보 엔진으로 156마력을 냅니다. 156마력이 사실상 그렇게 부족한 출력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160마력대 엔진을 생각해보면 소나타 2.0L 자연흡기 엔진이 160마력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 정도 차체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출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156마력의 엔진 출력과 또 CVT 미션이 결합되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RPM도 조금 낮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보아도 110km인데 2000RPM이
살짝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2000rpm 근접이지 제가 아까 평지를 달릴 때만 하더라도 110km로 달리면 한 1900rpm 정도 나오고요, 시속 100km로 달리면 1700rp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점도 연비에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cc가 낮음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자동차세가 절감이 됩니다. 1.6L 터보 엔진을 사용하면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29만원인데 1.35L 터보 엔진을 쓰면 24만원만 내도 돼요. 세금으로 절약된 돈을 또 기름으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장점이 되겠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무난무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중에서도 전형적인 도심형 SUV의 승차감을 생각하면 딱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단함에 치중되어 있지도 않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것으로 치중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중간에서 단단함으로 조금 옮겨가 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걸 어느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차선 변경을 살짝 급하게 할 때에도 기본기라고 해야 하죠. 지금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가벼움에서도 단단한 하체감이 느껴지니까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다거나 IC를 좀 급하게 빠져나간다거나 할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핸들링 같은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에는 조향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준 듯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는 트랙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요 모드가 따로 있잖아요. 이 버튼을 활성화 시키고 나면은 핸들링 감각이 변화합니다. 내 핸들링이 살짝 더 날카로워지게끔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선 변경을 살짝 급하게 해보자면 오! 생각보다 핸들의 묵직함이 변한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핸들링이 좀 더 민첩하고 날카롭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크루즈 모드라서 그런데 트랙 모드를 활성화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RPM을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더 높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서 불안함도 없고 그리고 또 장거리를 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운전석에도 허리를 받쳐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좋은데 조수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PD님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요. 아니야, 이 여자는 그래도 다른 자에 비해 편한데. 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좀 의외네. 시트가 생각보다 푹신푹신하게 약간 소파 감성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장거리를 운행할 때에도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급에서 느낄 수 있는 무난무난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SUV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A필러가 상당히 각도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듯한 흔적이 보여요. 창문도 보면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두꺼운 단창 유리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을 열고 있다가 문을 닫으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소형 SUV에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속 110으로 달리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1열과 2열에 앉은 사람이 대화하기에는 뭐 살짝 좀 크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앞열에 앉았을 때는 그런 거에는 불편함이 없다는 점, 그래도 생각보다 방음에는 어느 정도 신경 쓴 모습이라는 거,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보조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로 중앙유지 보조 있으면 운전의 피로도가 확실히 낮아지는데 야, 이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정차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생각보다 잘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 간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은 굉장히 잘 작동되기 때문에 멀리에 있는 차량들도 곧잘 인식해서 급격하게 감속하고 급격하게 가속하는 상황은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작동이 돼서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핸들을 살짝 안쪽으로 말아주면서 생각보다 잘 작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크루즈 올해에는 꼭 들여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이저 EV, 뭐 리릭 이런 것들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리본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본격 스피커 테스트, 이거는 다른 채널에서 못 듣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 창출 같은 거 포기하고 대중가요 그냥 K-POP 바로 틀어버리거든요. 음악 한번 틀어보고 음질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스피커는 무난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스 스피커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 모델에는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가지만 액티브나 RS 트림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총 스피커를 7개를 넣어줘요. 그래서 기본보다는 훨씬 더 사운드가 풍부한 거는 맞지만 이 스피커 사운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살짝 그 뭉개지는 듯한 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구 지점까지 106km 정도 남았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도 581km가 남았어요. 아까 출발할 때 588km였는데 연비가 높아지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올랐죠. 그리고 외기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봄이 확실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까 12도, 13도 이랬는데 지금은 16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대구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본카 동대구 지점 도착했는데 와, 저런 것도 세워놨어. 새롭게 이사하고 나니까 엄청 좋아졌네. 1층부터 지하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대구 시민분들은 와서 차 한잔 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연비 한번 봐야겠죠. 저희가 총 한 280km 주행을 했고 대구에 도착해서 시내 주행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연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슛 17.9km/L가 나왔습니다. 거진 300km를 주행을 했는데 17.9km/L가 나왔고 최고 연비가 20.3km/L가 나왔어요. 잠깐, 이거 하이브리드야? 아니, 하이브리드가 아닌데 어떻게 연비가 이렇게 나오지?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까 17.3이었는데 그것보다 연비가 더 올라갔어요. 서울 빠져나갈 때까지만 해도 좀 막혀가지고 뭐 20km, 30km 달리긴 했는데 서울을 빠져나오고 나서부터는 한 110km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또 한 100km로 계속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550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해요. 전에 타시던 분이 연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예상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남은 연료는 75%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300km를 가고 연료통이 아직도 75%가 남아있다는 건 잘만 운전하면 1200km를 갈 수 있다는 얘긴가? 자, 어쨌든 저희 여기 동대구 잘 도착했고 여기서 일도 보고 그리고 숙소도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할 거거든요. 그때 올라가면서 또 연비도 얼마나 나오는지 풀투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구에서 일정 모두 마쳤고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단 남은 주행 가는 거리, 연료, 그리고 연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내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비가 살짝 떨어졌어요. 17.9였는데 17.3km/L가 됐고 자, 그리고 남은 연료는 어제랑 거의 비슷한 한 4분의 3 정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02km 주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 대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 12시인데 영상 11도예요. 대구 어쨌든 굉장히 따뜻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날씨가 살짝 춥기 때문에 일단 23도로 맞춰놓고 가다가 중간에 또 더워지면 그때 맞춰서 또 온도를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중간까지는 저희 PD님이 열심히 운전해 주실 거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대구 정도 되니까 부산보다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와, 빨리 도착한 것 같아. 3시 8분에 도착을 했고 와, 외부 기온이 아까는 17도, 18도 대구에서는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서울 오니까 12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 연비 살펴보기 전에 저기서 이제 주유를 할 거거든요. 주유하기 전에 현재 남은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총 590km를 운행을 했고 주유량은 4분의 1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 남아있는 수치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283km가 남았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588km 간다 그래서 아 이거 대구 너무 간당간당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대구 찍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직도 283km를 더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590에다가 280을 더하면 총 한 번 주유로 870km를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87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돌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도 가능할 만한 거리예요. 야,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데? 저희 주유까지 마저 하고 평균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50리터 중에서 30% 정도가 남았으니까 지금 한 32-33리터 요 정도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네. 딸깍 한 번, 두 번, 세 번 딸깍 했고요. 천 원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 원 마감. 자, 주유했으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풀투풀 주유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그럼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평균 연비 얼마나 나오는지 590.9km를 운행을 했고요. 연비는 17.5km per liter를 달성했어요. 야, 아무리 트립 연비기는 하지만 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네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준 하이브리드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CVT의 힘이 이 정도인가? 그리고 최고 연비는 20.3km per liter를 달성했다고 해요. 야, 대단하긴 하다. 연비 진짜 잘 나오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843km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기름 통 50리터 채워놓고 지금 843km를 갈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게 하이브리드지 이게. 와, 연비 진짜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까지 모두 완료했으니까 풀투풀 연비를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590.9km를 운행을 했고요. 휘발유는 35.669리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590.9에서 35.669를 나누면 실연비는 16.566km per liter가 나왔습니다. 트립연비랑 실연비랑 리터당 1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쨌든 주행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달성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준수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보통 110km per hour로 내려가죠. 게다가 저희가 올라올 때는 비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시속 110km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까지 오니까 연비가 여기서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네, 이렇게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한번 쭉 시승을 해봤는데요. 장거리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의 장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승했던 이 전륜 구동 방식, 게다가 CVT 미션을 물려서 구동하는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17.5km per liter에 달하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가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를 100km, 110km 이렇게 주행을 하더라도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고속에서 밀고 나간다든지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출력 그리고 안전성이 느껴졌던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소형 SUV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